안녕하세요. 비행차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상지석동의 2-2차 분양을 시작한 이 현장에 평수는 좀 작아졌지만 평수가 작아진 만큼 가격도 같이 내려간 또 다른 모던한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무리가 없는 크기의 집이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다는 게 저한테는 확실히 조금 더 메리트처럼 느껴졌는데요. 4인 가족이면서 30평대 중반은 크게 필요가 없고 요 정도 평수만 내도 충분합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영상 보시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타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 앞동에 있는 다른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모델하우스를 촬영하고 옆에 있는 좀 클래식한 타입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촬영 대기자가 엄청 많아서 그냥 이 맞은편에 있는 이번에는 실사용 면적 33평인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타입이 제가 먼저 소개했던 타입보다는 평수는 좀 줄기는 했지만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번 촬영하는 타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당 한 대씩입니다.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공동공간 지나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2인승이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촬영해서 소개할 타입은 전용 면적이 16.6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3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촬영해서 소개했던 타입하고 안에 인테리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 현관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타입은 양쪽에 신발장을 3판씩 설치해 놨습니다. 이게 좀 다르고 중문도 3연동 중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열 소등 버튼은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먼저 소개했던 타입은 복도식 타입이었는데 이번에는 3베이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와서 이 좌측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첫 번째 방인데 방 크기가 많이 넓은 편입니다. 꽤 넓은 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방이지만 안쪽에 작은 드레스룸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역자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수납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방 크기도 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도 있고요. 모든 공간에 이번에도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 자, 맞은편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역시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그런데 크기도 크기지만 이번에는 붙박이장을 안쪽에다가 쭉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의 10자 정도 되는 붙박이장인데요. 이 두 번째 방이 더 많이 쓸모가 있습니다. 수납도 많이 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간에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수납장이든 뭐 드레스룸 공간이든 이런 게 있다는 게 이번 2-2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메인 욕실에는 양벽이 세미한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놨고 역시 여기에도 욕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보셨던 타입에는 여기 선반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선반이 있기 때문에 세면 용품을 올려 두실 수도 있고 위에 수납장 그리고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은 인테리어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도 포세린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모던한 느낌입니다. 자, 이제 안쪽까지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이번에는 상당히 넓게 빼놨습니다. 지난번 타입하고 예, 많이 다르죠. 이게 가장 많이 보시는 3베이 구조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 타입도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매입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명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좀 깔끔한 느낌이 있고요. 이번 타입도 방향은 정남향이고 지금 1층인데요. 앞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채광이 아주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1층은 조금
채광이 불리한데 여기는 1층이지만 채광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좋아지겠죠. 창호는 이번에도 LG 하우시스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뒤는 주방 공간인데요. 지난번 타입하고 주방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11자 형태인데 이렇게 공간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식탁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이번 타입이고,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이 안쪽까지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이 기본 식탁 공간입니다. 의자 두 개씩 양쪽으로 갖다 놓으면 4인용 식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번에는 김치냉장고가 빌트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두대 나란히 그냥 세팅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 옵션입니다. 자, 안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똑같고요. 이번에는 레인지 후드가 이 위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에 보이는 요거는 처음에 모지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아일랜드 식탁 쪽에도 동일한 전기 콘센트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각형 싱크볼을 이번에도 사용해 놨습니다. 아래쪽에는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은 이렇게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주방 스타일입니다. 맞은편에 광파 오븐 레인지 기본 옵션, 옆에는 전기 밥솥을 놓는 수납장이 있고요. 이번 타입도 다용도실이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딱 봤을 때는 그냥 수납장처럼 보이는데, 여기 제가 살짝 열어놨는데, 열어보면 안쪽에 넓은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부장은 따로 없죠. 여기가 1층이다 보니까 다용도실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을 크게 만들다 보니까 하부장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다용도실은 꽤 넓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나란히 놓고 사용을 해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자, 1층 테라스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열고 이쪽에서 테라스로 출입을 할수 있는데, 현재는 테라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테라스가 1층에는 있고, 2, 3층은 테라스 없이 구조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도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이쪽에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 타입도 역시 안방은 양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방 크기는 지난번 타입이 평수가 더 크긴 한데요. 이번 타입이 평수가 좀 줄어들었어도 안방은 충분히 넉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뒤는 똑같이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아치형 문을 지나면 우측에는 화장대가 있고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안방 욕실인데, 이번에는 샤워기가 따로 달려 있진 않습니다. 지난번 타입은 평수가 좀 있다 보니까 안방 욕실도 넓었는데, 이번에는 샤워기는 따로 설치는 되어 있진 않지만 샤워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자, 선반 수납장 안쪽에 거울 역시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정면에 타일은 우드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 공간은 여닫이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깊숙하게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타입도 침실 1번, 2번, 안방 모든 공간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수납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드레스룸 안쪽에는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는, 자, 안방에 욕실, 드레스룸까지 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타입이 제가 평수가 조금 작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평수가 작아진 만큼 비용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타입보다 이번 타입이 비용도 좀 낮고, 저희는 한 3인 가족이 살 겁니다 라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번 타입을 지난번 타입보다 더 추천드린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진짜 건너가서 저기 클래식한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